역사를 간직한 우리 한복의 미학은 화려한 색감 그리고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서 오는 어떤 자태, 그 중에서도 궁중 한복은 한복 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한복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를 담고 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입고 있는 양장의 개념 옷들은 옷감을 잘라서 마네킹에 입혀놓고 옷 하나하나를 짓지만 한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면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 하나가 통째로 옷이 된다는 거, 펼쳤을 때 다시 평면의 옷이, 또 입었을 때 그 자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선은 정말 아름답죠. 어찌 보면 직선과 곡선의 조화인데도 서로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.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한복은 언제든지 다시 자기 옷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한복은 살아있는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한복하면은 정점이 올라있는 옷이 바로 궁중복식이죠.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왕과 왕비의 혼례복. 왕의 복식하면 갖가지의 자수는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을 크게 의미합니다. 사실 여인들의 그 한복은 상박하우라고 상체는 최대한 뭐 날씬하게 보이는 거죠.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여유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최고의 맵시로 꽂았습니다. 때문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왕비의 혼례식에서는 부풀리게 한 그 밑받침의 속옷을 겹겹이 6겹이나 입었어요. 이러한 모양과 형태의 역할이 다른 6벌의 속옷을 껴입어서 옷맵시를 살리는 이러한 방식은 조선 복식에서만 볼 수 있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옷이라 하는 거는 누구나 아, 저 옷 한번 입고 싶어. 그래서 우리 옷도 시대에 맞게 따라가는. 한복은 끊임없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. 한복이 어떤 단순한 선은 그 어떤 것과도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앞으로도 한복은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경계를 허물며 변화할 거고 대중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. 그것이 바로 한복의 미래이지 않을까요?